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행복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또 어디에 그 근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행복은 일종의 성장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이 뿌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행복의 뿌리는 내가 처한 환경이나 나의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있지 않고 그 뿌리에 있습니다. 그 뿌리를 오늘 말씀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서부터 이제 그 우리 인생의 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알게 되었다. 그 안에서 행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수들은 강의 원고 하나 작성하면 평생 그 족보로 삽니다. 물론 그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연구 논문도 쓰고 다 해요. 그러나 근본적인 골격 그거 하나 가지고 자기 교수직을 거의 평생 유지해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거기서부터 흘러나간 것들입니다. 의사들도 처음에 기본적으로 공부하면 그 생명에 대한 이해로부터 모든 가지가 뻗쳐 나가는 거죠. 물론 임상, 경험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교육의 토대, 그것이 뿌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이사 다니고 소백산맥, 태백산맥, 대서양, 태평양 다니고 자녀 낳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우수사리어 겪으면서 인생의 경험을 우리가 겪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적 뿌리를 통해서 가정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스 헤일리의 그 뿌리라는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 흑인의, 아메리칸 흑인의 그 뿌리를 찾아가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실제로 소설이기도 했고. 여러분, 나무의 뿌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잡초를 뽑을 때도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 작은 잡초에 뿌리가 넓고 견고하게 퍼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느릅나무를 아시나요? 느릅나무 잘 모르세요? 엘름이라고 그러죠? 엘름 트리. 예. 그 느릅나무는 아주 멋진 나무입니다. 가지가 굉장히 잎도 많고 그래서 높이가 30m까지 자라고요. 나무의 둘레가 한 7, 8m까지 되는 굉장히, 그리고 느릅나무는 굉장히 그 약초로 많이 쓰여서 항암에도 좋고 그 뿌리에는 뭐 미용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약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나무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그 나무, 그 학명은 울무스 다비디아나 바르 야포니카. 그게 왜 뭐가 중요하냐고요. 근데 끝에 야포니카 하는 걸로 보니까 그 학명은 일본 사람이 지은 것을 알 수 있죠. 1937년에. 근데 그 느릅나무의 뿌리는요, 놀라지 마세요. 그게 완전히 자란 느릅나무는 뿌리가 약 1400만 개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작은 이 뿌리 털이 또 있잖아요. 뿌리 털이, 그 1400만 개의 뿌리에 뿌리 털이 있는데 그 뿌리 털은 140억 개가 된다고 그럽니다. 안 세봤어요, 저는요. 저는 그냥 나오면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뿌리 체계. 그래서 그거는요, 그냥 뿌리가 아니라 root 시스템이에요. 뿌리 체제, 뿌리 체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사실은 나무를 먹여 살리는 거죠.
그 토양에 사실은 화학 성분의 이런 저런 거 하고 물하고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 엄청난 뿌리들이 끌어올리고 화학 성분들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고 적절하게 빨아들여서 그것을 신비한 방법으로 예, 변환시키면서 저 높은 27m 위에까지 다 나르는 거죠. 우리 몸의 적혈구가 산소를 나르는 그 눈물겨운 과정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습니다. 시편 1편은 행복한 사람이란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비가 오거나 아니면 가뭄이 오거나 간에 그 뿌리로부터 수분을 끌어올려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는 그 나무는 행복한 인생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았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남편들이 오셨는데 예수 믿으면 됐지 무슨 양육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매번 숙제하고 큐티하고 아유 고시를 공부해서요. 예, 가끔 비웃기도 하고 그리고 당신이 조금 착해진다면 가정에 좋은 일을 한다면 그건 내가 용납해 줄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 아내가 이제 비로소 예, 과거에 슬퍼하고 과거에 내가 정말 모든 가능성을 버리고 결혼하면서 렛대의 강, 망각의 강을 건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과거에 대해서 늘 아쉬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처받고 그리고 주어지는 모든 관계와 삶 속에서 정신적인 마음의 병을 앓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참된 뿌리를 찾아 그곳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사랑 안에서 터를 닫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행복의 뿌리를 찾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거 나도 좀 나눠주고 우리 가정도 좀 행복하게 해주고 전보다 더 잘해줄 수는 없느냐고요? 좀 지둘려. 응? 예. 먼저 그가 소생되고 그가 행복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나누어 주게 될 거예요. 예, 옆에 분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좀 지둘려. 어?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진정으로 자기를 발견하고 행복해지는 것을 본 적 있나요? 예, 여러분이 그렇게 해줄 수 있었습니까? 한 뭐 어디예요? 바르셀로나까지 로마까지 운전해 준 걸로요? 예, 그걸로 다 행복해지기를 바랐다고요? 어쩌다가 한국에 한번 비즈니스 클래스 태워서 한번 보내준 거요? 예. 아니면 아이들 학비 대준 거 많이 했네. 예?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 그거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삶의 스탠다드란 올라갈수록 갈증이 더 커지기 마련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 지성적으로 인간의 미래를 고민했던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겪었던 게 뭔 줄 아십니까? 갈증과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정신적인 우울을 늘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러나 우리의 깊은 뿌리로부터 다시 행복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대부분의 문제를 그 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깊은 뿌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갈증과 마음에 해결할 수 없는 병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매님들이 양육을 받고 그렇게 할 때 남편들은 너무 빠지지 마라. 우리 집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 주는 거 아니야?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서 양육받는다고 하면서 설거지할 거는 다 쌓아놓는 거 아니야? 아 그때는 당신이 좀 하세요. 예,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내들이 삶의 뿌리를 찾는데 인생에 두고두고 남편들과 가족과 자식들, 시부모, 친정 식구들까지 복을 받을 겁니다. 그때는 좀 지둘려. 그리고 설거지도 좀 해주고 그리고 은혜 받고 기쁘고 감사할 때는 그걸 좀 인정해주고 박수 쳐줄 줄 아는 신랑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 속이 시원하죠?
그렇습니다. 아주 세계를 구하세요. 구할 테니까 기둘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대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서포트 하셨잖아요. 그래서 축하드리고 싶고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삐진 사람은 오늘 안 왔을 거야, 그죠? 예, 물론 직장 때문에 못 오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뿌리, 행복의 뿌리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비가 오고 그리고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세상이 마르게 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약간 이단하고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단하고 약간 비슷한데 그런데 너무나 다릅니다. 거짓된 가르침, 혹세무민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절대 진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러분을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행복의 뿌리 그리스도 위에 두고 그리고 모든 가지가 뻗치게 되면요,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리 중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제가 그 바울 사도의 지난 주일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길들은요, 그 고대 로마 제국이 지중해 일대에 그 로마 제국 안에 닦아놓은 그런 대로들입니다. 그래서 가도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로마로 가는 유명한 아피아 가도. 그 양쪽에 반란했던 노예들을 잡아서 십자가로 쫙 갖다 걸었던 로마의 그 집정관들 그리고 장군들이 영토 확장 전쟁을 하고 승리할 때 그 개선 행진을 했던 가도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처음 건너와서 복음을 가지고 빌립보로 갔던 그 무슨 가도죠?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네. 예. 예. 무슨 가도죠? 네,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이제 그 가도들. 그런데 그 로마는 그 길을 닦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신장로, 소릇길 모든 길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그 길들은 다 다시 사라지고 길을 다시 깔았을까요? 어땠을까요? 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발로 밟고 가기 위해서 세웠던 그 길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뿌리를 내리고 우리 안에 길이 되신 그 길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행복의 뿌리는 사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 위에 세워진 가정은 행복하고 복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바로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하나님 일시적인 세상의 그런 트렌드로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방향 없는 배처럼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고 그 가운데서 불행해하고 또 헛된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하나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사랑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그와 같은 뿌리 시스템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마음의 질병들과 과거의 모든 멍에들과 관계가 주는 괴로움과 그리고 우리 미래의 삶이 주는 두려움에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지고 복된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마더와이즈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눈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가정들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